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 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틱톡에 이어서 이번에는 위챗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는 기사들 오늘 아침부터 줄줄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위챗의 모회사가 정말 중국의 큰 공룡기업 텐센트이다 보니까 이제 텐센트에 투자를 한 기업들의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로 따지자면 뭐 카카오나 네이버, 넷마블의 뭐 주요 주주이기도 해서요.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 이제 이 텐센트의 주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이틀 사이에만 시가총액이 79조 원이 증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이슈 어떻게 좀 접목을 해봐야 될까요, 부장님? 네네,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시장적인 측면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현재 우리 시장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 올라가는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우리나라에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 국내 시장도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부정적인 팩트를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텐센트의 주요 주주를 갖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의 카카오, 넷마블이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크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나 넷마블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가격 유지가 돼 있고 업사이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해서 성장성을 반영한다면 거의 뭐 한 40만 원 이상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성장성 그대로 유효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악화되는 요인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현재 추세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을 따라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데 손절 라인을 쫙 그어놓고 이 빨간 선을 칭하면은 그 밑으로 주가 내려가면 반드시 비중 축소를 적극적으로 하시라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업사이드는 여전히 열려있다라는 평가입니다. 40만 원 넘길 수 있다라는 평가지만 하지만 이러한 이슈가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제대로 잡아놓고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슈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네, BTS의 소속사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증시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자 예심을 통과한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상장 절차에 좀 돌입을 해야 되는 만큼 연내 입성이 좀 유력한 상황인데요.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가 뭐 3조 원에서 크게는 6조 원까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터주들이 참 많이 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하고 있긴 하지만 이 빅히트 입성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투자 심리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엔터주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장님? 네, 뭐 관련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은 그게 굉장히 빅 이벤트죠. 네. 그래서 가치 자체가 5조 원 전후 정도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어쨌건 SK바이오팜에 의해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빅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가져갈 수 있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직접 투자한 회사들이죠. 넷마블이라든가 그리고 또 자회사의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투자한 DPC 주가 좀 빠지고 있죠.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가가 조금 조정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딱 포인트를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량 유입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낙수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테인먼트주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JYP ENT. 기존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낙수 효과를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되긴 합니다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자체적으로도 성장성을 계속해서 확보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또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트레저 12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음원 관련해서는
YG 플러스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JYP ENT 니주인가요? 네, 니주. 니주인가요? 네. 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수들의 새로운 가수들의 등장, 음원 사업 이런 것들 주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넷마블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텐센트에서 주가가 눌리죠. 네, 지금 이 앞서 봤던 이슈 네. 때문에 발목을 좀 잡혔어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에서 기다림 증폭이 된 게 주가 오르죠. 자, 여기서 누르고 올리는 그 작업에서 우리는 그 틈새에서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다고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넷마블 좋다. 뭐 보고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가격 조금 조정이 나오고 이러면은 대응하셔도 좋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빅히트에 관련해서 뭐 DPC, 넷마블도 볼 수 있고 낙수효과, 그 밖에 엔터주들 좀 챙겨보자,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챙겨보겠습니다. 네, 최근 이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자리에 다툼이 정말 치열합니다. 보니까 LG화학, 네이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동안에는 포스코와 현대차의 몫이었지만 이제는 주도주가 그만큼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BBIG의 성장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BBIG 늘 요즘 이야기하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인데요. 지난달 말에는 언택트 바람에 올라왔습니다. 네이버가 급부상하면서 3위 자리 차지했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LG화학 오늘도 고공행진하면서 3위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러한 이슈 보면 역시나 뭐 간다 간다 또 간다의 대명사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네네. 그 최근에 주가가 우리 그 조사 분석자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적정 가치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합리적인 가격을 이상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목에 찼다, LG와 목에 찼다 이렇게 좀 오늘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어쨌건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LG와 삼성 SDI가 상당히 그 주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반드시 주목을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좀 나아주게 되면은 여전히 분기 단위로 해서 긴 관점에서 모아가신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좀 목이 찬 듯한 느낌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좋아 보입니다. 이 트렌드를 따라가서 조금씩 모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열어볼게요. 앞서 LG화학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연관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질주를 하다 보니까 이 소재주들의 주가도 덩달아서 질주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첨보, 뭐 대주전자 재료 등의 주가들이 올해만 60%가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이런 종목 담아서 그래도 좀 짭짤한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에코프로 BM은 또 한 번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삼성 SDI가 내년부터 NCA라는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에코프로 BM이 이제 독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점프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규모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역시나 소재주들도 담아가 봐야겠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주도주로서 딱 두 종목으로 저는 뽑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에코프로 BM인데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하고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입니다. LG화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삼성 SDI, 소재 기업으로서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정도만 보셔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도주로서 대응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해당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있는 는 없기 때문에 주가 조정시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서 그에 따른 우려보다는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로 좀 바라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MTNW 곽영훈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